안녕하세요, 도빈치입니다. 오늘 네 번째 초상화의 주인공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해외에 여행 중인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표정과 어떤 느낌이 제가 아는 인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일본 전통 인형인데 히나라는 인형입니다. 이 히나라는 인형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을 가지고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오늘은 이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사용해서 얼굴 형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레이어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 형태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분의 얼굴 형태를 보면 계란형 얼굴입니다. 계란형 얼굴은 미인형이라고 하죠.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선 모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모자를 페도라라고 하죠. 모자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런 모자가 잘 어울리시는 분은 제가 찰리 채플린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이마가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동그랗고 동양적인 미인의 이마를 가지고 계십니다. 레이어를 지어볼까요? 짠! 그림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죠? 그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처리를 왼쪽으로 하고 있죠? 맞은편에서 상대방이 사진을 찍어줄 때 정면으로 보면은 매우 부끄럽고 어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최대한 잘 나오기 위해서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곤 하는데요, 바로 그 스킬을 사용한 사진이군요. 굉장히 사진이 자연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눈을 그리자마자 그림이 바로 살아 숨쉴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들죠. 자, 그림을 그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사진을 다시 보니까 바로 입술 밑에 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거를 놓쳤었네요. 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피부도 굉장히 하얗고 맑은 느낌이라서 피부톤을 밝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굉장히 하얗죠. 눈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을 칠해줄게요. 소년명수와 같은 짙은 눈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안이에요. 굉장히 동안이신데 이분이 그 포인트를 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카락을 좀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햇빛 때문에 양쪽의 머리 색깔이 좀 다르죠. 이태원 클라스의 조이서의 원조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자를 색칠해야 되는데 모자가 지금 투톤이죠. 투톤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자, 모자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요, 여기에 색깔을 칠해서 좀 더 비슷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남았죠. 모자챙도 색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가까이 볼 때는 저게 뭐야 이러실 수 있겠지만 이 그림이 작아졌을 때 본다면 그럴싸한데? 이 녀석? 제법인데? 라고 분명히 다들 얘기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작아졌을 때는 확실하게 원본 사진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매번 그랬지만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뭔가 조금 밋밋해. 항상 애교살을 안 그렸어요. 이분은 지금 눈 밑에 애교살이 있거든요. 이 애교살을 그리면 사람이 굉장히 귀여워지고 순해 보이고 러블리해집니다. 이분은 지금 눈 밑에 애교살이 굉장히 도톰하게 있거든요. 안 그리면 손해야 이분은. 자, 보세요. 제가 애교살을 그렸을 뿐인데 인상이 선해지고 귀여워졌죠. 얼굴 톤이 저는 하얗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지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느낌의 피부색이에요. 좀 생기있고 밝은 피부색을 제가 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네요. 이 색입니다. 이 색. 그리고 얼굴을 보시면 좀 발그레 하시죠. 이 포인트 때문에 지금 제가 인형 같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 포인트를 살려서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볼터치를 하고 있는데 볼터치도 조금 더 사랑스러운 느낌을 살려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 편의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편의 그림이라고 했는데 이쯤 되면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그림의 하이라이팅, 원본 사진과의 합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본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그림을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분한테는 특별하게 서비스를 해드릴 건데요, 인형 같은 외모를 느꼈던 그 인형과 합성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인형으로 태어나려고 하다가 어떤 신의 실수로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제가 이분에게 이 그림을 선물해 드릴 수가 있어서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제가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